요즘 시중에 길거리에서 옷을 파는 사람, 즉 바람잡이 옷장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옷값을 터무니없이 싸게 불러 손님을 끈 다음 만약 옷을 사지 않으면 폭언과 공갈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5가 길거리에서 옷을 파는 곳입니다. 제가 옷을 고르자 무조건 상인이 500원, 55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지 하나를 고르고 1000원짜리를 줬습니다. 550원이라고 했잖아. 550원 하면 5,500원이지. 예? 시골에서 왜 하는 거 알아요? 시골 아니라도 이미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알아. 도둑놈 아니니 이상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쭉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옷 하나에 55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5,500원으로 변했습니다. 안산다 오면 협박하고 막 그런. 네, 안 사면 협박을 하고 그래요? 바람잡이 옷장사들은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주고 여자를 고용해 그 사람들 하여금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시장이라든지 터미널 주변 등에 자리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근한 협박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이런 곳이 많습니다만은 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했습니다.